이번 코너는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멤버들의 일상을 빼꼼 엿보는 시간 빼꼼. 트랄라 라이브입니다. 빼꼼. 오늘은 진의 성이 또 배우로 한 건 했다. 어? 진또 배우 진또 배우 진또 배우 진또 배우 아 진또 배우 얼마 전 드라마 아씨 두리안 정말 재밌게 저도 보고 있는데 야 우리 진 배우 드라마 도전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 야 우리 주민님 주민님 평생 원세로 고향 출연하면 딱이겠어. 분명 토세였어. 죽든 살든 운명인 게지. 야 드라마에 출연하다니. 데뷔네 데뷔. 오 기대된다. 어, 나 너무 궁금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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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재밌다. 아, 함께 오시죠. 형, 저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야 어제 일찍 자라고 아니, 했잖아.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매니저님인가? 잠깐만. 선생님 왜 여기 왔어요? 왜? 오 상규 형이야. 뭐야 뭐야. 상규 형 왜 저기 있어? 상규 형은 왜 저기 계세요? 아이 내가 또 동생 가는데. 안녕하십니까 배우 진혜성님 1일 매니저 나산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전참시예요? 점지적 트랄랄라 시점인가? 전태시. 와 근데 진짜 매니저 같다. 상도 형이 실제로 경력이 있어요. 아 그래 매니저 경력이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PR하고 혼자 다니는 맞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일부러 매니저를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오. 일을 배우려고. 그때 경험이 있어서 제가 분명 현장에 가면 혜성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갔죠. 네. 엄청 많이 됐어요 진짜. 오늘 저 잘 할 수 있을까요 형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매니저님 정말 케어해 주셔야 되는데 먹을 거 없어요? 아유 아유 그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배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간단하게 준비했고 단백질 바 하나랑 오. 커피랑 물을 일단 야, 준비했거든요. 커피에 물까지. 아니 그 물티슈 없어요? 물티슈 있고 많이 있거든 여기. 오 선글라스 없어요? 선글라스 있지 준비했지. 다 준비했어. 와, 저 없는 게 없다. 혜성이 손이 많이 가네. 좀 괴롭혔어요, 제가. 오늘 그 잘 설명해야 된다.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런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달라. 얘기를 잘 해야 된다. 알았어. 오케이. 아침 뭐 먹을지 생각 좀 해주세요. 아, 계속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아침 진짜. 오늘 더 잘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저 여기 어디지? 오늘 드라마 오, 몇 명이야? 오늘 첫 드라마. 첫 출연! 태어나서 처음! 그 주인공분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하는 씬이라서 혜성아! 예! 네. 걱정하지 말고 야! 그리고 이거 대본이거든? 한 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케이! 최선을 다해라! 오케이! 진짜! 오! 진혜성 배우님 대박! 근데 대사가 저거 한 줄이었어요? 니 저 한 줄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아 한 줄도 대단한 건데 진짜 김치도 예술이야.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정식으로. 제가 이제 김치 공장 개발 팀장으로 그 주연 배우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씬이거든요. 와, 대박. 심지어 녹색 검색창에 아씨 두리안을 치면 진혜성이 떠요. 어머, 출연자에? 예.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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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와. 와 부럽다. 개발 팀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주연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지금. 노래할 때보다 더 떨려요 지금. 처음인데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치. 근데 이거 대사 이거 글자 그대로 해야 된다며요. 대사는 그대로 해야 돼. 내가 서울 말 잘 안 되니까 자주 좀 모셔도 되죠 이건데 자주 좀 모시도 되죠? 아 모시도 모시도 됩니까? 예 아니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자주 좀 모셔도 되죠? 자주 좀 모셔도 되죠?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진짜 좀 잘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자주 좀 모셔도 되죠? 혜성아
오늘 네가 제일 잘생겼다. 그래, 오늘 괜찮아, 머리 스타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간다,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오늘 괜찮아. 일단 옷을 한번 입어봅시다. 오케이. 과연? 고급 정장. 아, 진짜. 와, 진짜 잘생겼다. 와, 슈트가 잘 어울린다. 아이고. 자주 좀 모셔도 되죠? 내가 생각한 개발팀장님 이미지랑 다른데? 아, 이거는 약간 트로트 가수인데. 아니, 기획팀장이 이걸 왜 하는 거야? 저 진짜 매니저 모드다. 조용히. 오케이. 형. 응. 어지러워요. 왜? 운전이? 배고팠어요. 아. 항상 먹을 게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항상.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 아, 당연하지. 이거 화면에 나오면은 그 쫄쫄쫑큼 뭐가지고 붓기도 좀 빼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왔어. 뭐 먹을 거 있나? 에스바라.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는데. 샐러드. 어? 샐러드. 미리 준비했지. 골라 먹어 여기서. 와, 상도 형 센스 미쳤다. 나상도 대단하네.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되는데 다 먹으면 얼굴 부으니까. 아, 형 이거는 근데 다 얼굴 안 붓는 건데. 아야, 많이 먹으면 그래도 다 부어. 왜 먹을래?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아침에 딱 블랙 퍼스트 같은 느낌으로. 아이고. 아니야, 너무 개걸스럽게 먹으면 안 돼. 고급지게 먹어야 돼 오늘. 여동분들. 저 정도 먹을 거면 전날에 왜 굶었대요? 저 먹어야 붓기가 빠져요. 아, 진짜? 네. 좀 혈관에 피가 돌아야 돼요. 이건 어쨌든 대사가 오하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된다고. 우와, 잘 먹는다. 우아하게 좀 먹어라, 우아하게. 나 운전하는 거 못 봤는데. 형, 어? 저는 2015년도에 부산에서 그 영도다리 물장수 맹두구라고 하는 그런 연극 작품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사가 100장이 넘었어요, 진짜. 그때 주연으로 들어갔거든, 바로. 옛날에 그 피난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그 연극으로 나타내는 건데. 피라도 뭐라고, 철라도 뭐라고. 어, 뭐야? 아, 털이 향가 보이는가 봐. 아, 연기 경험이 있네. 그러면 잘하겠다.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 내 몸도 날씬했다 아닙니까? 아, 그때는 말랐지.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칭찬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일단은 보는 사람마다 살 빼라 소리밖에 안 하니까 막 스트레스다. 그래서 먹고. 와, 지금 아까 샌드위치 이만큼 줬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스트레스를 먹는 거는 푸시는 분이에요. 그럼 형, 내가 지금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상태야. 어? 우리가 지금 즉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야, 간다 간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돼. 피를 질질 흘리고. 힘 다 빠졌어. 조직간의 그 혈투였어. 조직간의 혈투, 오케이. 신세계의 느낌인가? 상도야. 괜찮아, 그 좀만 참아라. 병원 다 왔다. 좀만 참아라. 와, 이리 참해, 오너. 참해. 잠들면 안 된다, 희성아. 자지 마라, 자지 마라.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노? 아, 금방 간다, 금방 간다. 지금 출산 중이에요? 아, 진짜 출산하러 가는 거 같잖아.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노? 아, 금방 간다, 금방 간다. 조금만 참아라. 아유. 아, 차들 와냐 안 가나 봐. 상도야. 에이, 저 혜성아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라. 자영 그만. 조금만 참아라. 급박하다. 피곤해. 아유, 피곤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라. 혜성아! 갔어. 야, 갔어. 오, 잘한다. 요즘에는 사실 없어요. 뭐 가수는 가수만 해야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연기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멤버들이 있습니까? 수호. 저는 네, 연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좀 배워오긴 했는데요. 또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창극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연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보시오, 신랑자! 물 때가 늦어가니 어서 빨리 가옵시다! 거기야 7, 8년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하겠다 그럼 연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 저는 사실 가수 되기 전에 단역 알바, 뭐 엑스트라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 실제로 연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대 먹은 영애 씨도 막. 저기요. 여기로는 사람 못 나가겠죠? 네? 라미란 선배님이랑 대화 주고받고 그것도 하고. 저도 개백이란 사극 엑스트라 했었거든요. 아, 그 병사잖아요, 형. 병사인데 대사가 있었던 거야. 어떤 거야? 와, 이거 아니었어요, 와. 돌격하라, 이런 거. 빨리빨리 가가 있었어. 이게 정확히 7화에 나옵니다. 끼가 있어요. 사실 드라마 감독님들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뭐 좀 시트콤 버전으로 가능합니까? 저 대사로. 자주 좀 모셔도 되죠? 자, 어떤 사? 유혜진님 스타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유혜진님 갑니다. 네네네. 유혜진님. 아니, 액션. 어디 봐, 가만히 있어봐. 그 자주 좀 모셔도 돼요? 잘한다. 와, 진짜 찢었다. 아유. 아, 잘하네.